어느 쪽이 케이크게요? 이것도 신부님이 입으실 드레스 사진 보내주시고 똑같이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똑같네요. 원래 드레스는 요거. 근데 만든 드레스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을 조금 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의 드레스 케이크. 그 제작 노하우를 따라가 볼까요? 아무래도 케이크다 보니 베이킹 실력이 기본인데요. 케이크는 뭐 작품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맛있게 만들면 돼요. 빵이랑 크림 바르는 것까지 똑같고요. 이제 그 위에 장식하는 것부터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반죽 시작. 계란을 곱게 풀고 밀가루 반죽의 농도도 확인합니다. 적당히 걸쭉해지면 옥수수 전분 추가. 옥수수 전분이 살짝 들어가요. 빵을 더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전분도 그냥 쓰는 법이 없죠. 체에 한번 걸러 곱게 만든 다음 앞서 만든 반죽과 한데 섞어줍니다. 이제 풍미를 끌어올릴 버터를 넣을 차례. 우유와 함께 섞어 중탕으로 천천히 녹여줍니다. 이게 계란 수분유랑 버터 유지가 들어가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일부 버터랑 우유 쪽에 넣어서 제형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섞이지가 않아요. 보기만 해도 고소한 향이 넘실대는 것 같죠?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잘 섞은 반죽을 틀에 부어 오븐에 넣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 제누아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묵직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스테라 먹으면 느껴지는 약간 묵직함과 달콤함. 다른데 시중에는 대부분 케이크 시트로는 부드럽고 좀 소프트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묵직한 것 같아요. 갓 구운 케이크 시트. 동글동글 예쁘죠? 쫀쫀하고 부드럽게 잘 구워졌는데요. 이제 반듯하게 잘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밑면을 예쁘게 잘라줬어요. 근데 저희는 크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크림이 시트가 크림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고 달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균일한 높이로 자른 케이크 시트. 5장. 5장으로 선보일 오늘 케이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 드레스입니다. 화사한 A라인 드레스인데요. 저 5개 갖고 모양을 저를 너무 의심하셨는데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명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업 순서를 구상하는데요. 이때 세심한 관찰력은 필수. 지금 드레스를 디테일 컷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의 패턴이나 패브릭 상태를 체크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 뒤 케이크를 만드는 손엔 거침이 없습니다. 우선 각각 다른 크기로 시트를 자르고 하나씩 층층이 쌓아올려 모양새를 잡는데요. 조금 스커트 모양이 나오나요? 이 사이사이에 생크림이 들어갈 거예요. 얘는 우유 버터예요. 웨딩드레스는 흰색이기 때문에 일반 버터 사용하면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우유 함량 높은 우유 버터 사용하고 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 우유 버터가 꼭 필요한데요. 새하얀 우유 버터에 생크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사용합니다. 맨 아래층에 놓일 시트 가장자리부터 한 바퀴. 그 다음 이 분홍색 크림도 함께 얹을 건데요. 양껏 퍼올려 시트 중앙을 채운답니다. 근데 두 가지 크림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가운데 이 핑크색은 딸기 우유 맛 생크림이에요. 우유 생크림이고 겉에는 아까 만든 우유 버터크림인데요. 생크림만 사용하게 되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튀어나오지 않게 생크림을 벽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맛은 물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시트를 다 쌓은 뒤엔 크림을 둘러주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드레스의 치마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스커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마네킹을 더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보신 그 디자인을 입혀갈 거예요. 마네킹에 더 크림을 올려 드레스 라인을 잡는데요. 케이크 시트와 어색함 없이 붙도록 연결 부위도 꼼꼼히 매만집니다. 명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예뻐지는 모양이 볼수록 신기하죠. 풍성한 드레스보다 이렇게 날씬한 드레스가 더 어려워요. 라인 잡기가. 제일 난감한 드레스는 그 블랙 라벨이라고 하죠.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든 엄청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패턴들이 많은 호텔 드레스. 너무 힘들어요. 이제 붓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정교한 선을 만들어 가는데요. 숨 쉬는 것도 잠시 있는 순간이라네요. 이제는 바디는 끝났고 여기서 디테일 장식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패턴 보이시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오늘 케이크는 버터크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슈가 반죽을 이용해서 패턴을 떠서 좀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설탕 구슬로 한답니다. 요거는 그냥 먹으면 사탕이에요. 여러 색 다양한 크기의 설탕 구슬을 붙여 드레스 위 비즈 효과를 내는데요. 와, 케이크 만드는 데 들이는 정성이 정말 상당하죠. 이제 다 끝난 건가 했더니 겉에가 표면이 버터잖아요. 냉장고에 놓으면 살짝 표면이 굳거든요. 이제 굳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슈가 반죽으로 장식물을 만들어서 얹을 거예요. 이제 얹을 때 잘 붙을 수 있도록 살짝 표면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잠시 굳을 동안 슈거 크래프트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가공한 설탕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댑니다. 꼭 지점토 같죠? 예,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돼요. 말랑해진 반죽을 미리 제작한 틀에 찍어 패턴을 뽑아냅니다. 우와, 벌써 예쁜데요? 식용 펄. 이거를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패턴 위 식용으로 나온 펄 가루를 올려주고요. 살짝 굳힌 케이크를 꺼내 마무리 장식을 더할 차례. 빈틈 없이 슈거 크래프트 패턴을 올려 붙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장식을 추가해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완성! 완성되었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 탄생한 명인의 케이크! 잠시 감상할까요? 특별한 날 더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케이크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라고 할게요. 그럴 때 정말 특별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잖아요. 언제 또 결혼 프로포즈 케이크를 받아보겠어요. 한 번. 딱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케이크라서 굉장히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레스인지 케이크인지 알고 봐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여기에 티아라와 베일까지 올려주면 어때요? 싱크로율 100%죠? 이제 케이크를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할 일만 남았는데요. 명인이 하루 중 가장 떨리는 시간입니다. 진짜 만족도가 높을 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이거 조금 뭔가 마음이 조금 덜 든다 하면은 이제 불안한 감정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지?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다 만족해 주셔가지고 저 지금도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냉장고에. 고객을 기다리며 케이크는 잠시 냉장고에 보관할게요. 아우, 제가 다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5시 반 케이크 찾아왔거든요. 5시 반 미호구행님? 네. 잠시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긴장되는 순간. 너무 이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케이크예요? 네, 본인이 주문하신 거. 사진 보내주신 거 그대로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케이크 마음에 드세요? 포장을 해드릴까요? 네. 너무 예쁘고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보다 더 실물처럼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거를 먹을 때마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드레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먹으면서 짧아지잖아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고 아까워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까 되게 진짜 기분이 좋네요. 포장 괜찮으세요? 네, 너무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되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든 사람도 주문한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케이크. 이미 SNS 상에서는 유명세가 대단하답니다. 신부의 드레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케이크 덕인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원래는 제가 의상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파티쉐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디저트라는 거에 매력에 빠진 거예요. 자격증도 따고 베이커리 공부를 하다가 공방을 차렸죠. 나만의 색깔을 좀 찾아보자 해서 케이크를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고객님들의 본식 드레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전통 의복 디자인의 케이크. 이 단아함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의상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도 특별히 열심히 했던 게 한국 피복 구성이라고 한복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복 장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요. 옷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케이크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작품이 나왔습니다. 케이크 이렇게 올려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게 케이크. 그다음에 이 오브제는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드리고. 이번엔 고운 한복을 케이크로 표현해보겠다는 명인. 레몬색을. 역시나 슈거크래프트를 사용할 건데요. 식용색소를 적당히 섞어 상큼한 레몬색의 반죽을 만들고요. 원하는 두께로 펴줍니다. 안쪽에 노란 치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이신데 한복 모델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진전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이 사진이 어떻게 표현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복과 비슷한 색감으로 작업한 반죽을 마네킹에 두르고요. 주름을 살짝 잡은 긴 반죽으로 풍성한 치맛자락을 만들어냅니다. 물결치듯 일렁이는 하얀 비단 역시 똑같이 재현해내는데요. 와, 진짜 금손이네요. 금박 나비 장식까지 제작해 노리개로 올리면 사진 속 한복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죠?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완성하는 재미는 엄청 좋은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예쁘죠? 한복의 은은한 자태가 느껴지나요? 참하고 단아한 전통미가 꽉 찬 명인의 케이크인데요. 저는 그 상 받으신 거 신청이 하신 거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떡해. 디테일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먹으면 아까워서 박스에 있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질감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아한 선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먹는 케이크보다는 예술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가보로 간직할게요. 진짜죠? 확인하러 갈 거예요. 진짜.